조선 대표께서 내일 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KEC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이제 저렴한 놈하고 비싼 놈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렴한 놈을 좀 보겠습니다. KEC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 수혜주입니다. 2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이 회사가 금년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사실 기대감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8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3,000원 넘게 거의 한 8배, 4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조정 참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고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력반도체, 파워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력이나 파워 같은 게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차, ESS, 그리고 데이터센터 서버에 쓰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들을 보면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모바일 업체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NEC 이런 기업들, 국내외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특히나 전기차의 요즘 매출이 아주 늘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전기차 매출이 아주 엄청나게 늘면서 심지어 테슬라의 CEO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버핏에게 800달러인데 지금 1000달러 갈 테니까 테슬라 사라라고 할 정도로 어제 트윗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전기차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반도체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부에 들어가는 전장 시스템에도 요즘 이런 LED나 관련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다가 기존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력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특화돼서 SIC라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KEC하고 딱 두 개 회사만 SIC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정도로 기술력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또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은데요. KEC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조정을 참 잘했는데 바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보통 이 시간대에 추천을 드릴 때 여러분 내일 9시 땡 하고 시작할 때 시초가 공략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까지 기다리시고 목표 가격은 5,000원.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 괜찮기 때문에 갖고 가셔도 되는데 목표가 도달하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2,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IC 전력반도체 안에서 KEC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가격 전략 목표가 5,000원까지 보고 중장기적으로 쭉 긁어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내일 사갈 만한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이지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업체 마니커, 오리 제품 정다운, 그리고 또 사료 제조 팜스토리,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지홀딩스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회사 EN 인베스트먼트가 뉴로보 파마스티컬스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뉴로보 파마스티컬스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이상을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좀 수급력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의 최근 순매수력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세도 그렇게 급등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좀 가파르게 조정력을 겪고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좀 도지격 캔들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자본 총계가 5,381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00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훨씬 저평가고 또 재무구조도 우량한 기업이다 보니 이슈만 잘 들어오게 된다면 순간적인 급등력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한 4,9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돌파 시 지속적인 홀딩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4,5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는 내일자 시작했을 때 시초가 공략해보시는 거 전략 말씀 주셨고 앞서 KEC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로 한 조정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말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